안녕하세요. 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다이소에서 사온 저렴한 화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. 오늘 필요한 게 있어서 다이소에 갔다가 화분을 구입해 왔는데요. 자, 이 화분은 2,000원이에요. 2,000원인데 사실은 다육이 화분은 아닌데 이 아이가 그 동물 모양 그 화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물구멍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서 다육이 심기에 괜찮아요. 그리고 저는 화분을 살 때 이제는 제 기준이 무게가 좀 가벼웠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이 아이가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. 그래서 요거 하나, 그리고 저거랑 세트인데 요거는 강아지입니다. 강아지. 오, 강아지 맞니? 고양이니? 근데 화분 모양이 다르네요. 둘 다 고양인가? 자, 요 아이는 모양이 여기는 좀 달라요. 얘는 관엽을 심기에 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제는 화분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. 다리가 있다고 해서 다육이를 심는 게 맞고 다리가 없다고 해서 관엽을 심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유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가장 중요한 건 물 주기를 어떻게 하느냐, 그 다음에 햇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화분이 문제거나 흙이 문제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는 좀 키워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요건 약간 무게가 있어요. 제가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긴 한데, 자, 요거. 여기 보면 관엽식물 심기에 맞는, 좀 괜찮게 구조가 그렇죠? 아니면 여기 받침이 없으면 좋은데 받침이 있어요. 그럼 아무래도 아래로 통풍은 좀 잘 안 되겠지만, 자, 통풍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윗면에서 이끼를 날리거나 뿌리가 다 흡수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. 이 아이는 이 아이에 비해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.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크기의 사이즈여서 사왔어요. 이게 한 8cm, 8호나 9호 정도, 토분으로 치면 8호, 9호 정도 크기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를 제가 작은 걸 하나 쓰고 있거든요. 괜찮아요. 예뻐요. 고기 안에 심겨져 있는 다육이 잘 커요. 화분 문제가 아니에요. 요거는 요거랑 같은 건데 색깔만 달라요. 다른 색깔. 마지막으로 오늘 다섯 개 사왔는데 하나가 더 나옵니다. 아이고야, 죄송합니다. 요거 색깔 비슷한 듯 하지만 약간 달라요. 요 색깔이 개인적으로 약간 카키 색깔인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더 예뻐요. 색깔은. 그래서 화분을 살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화분을 드리는 건 눈으로 봤을 때 예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. 그 식물에게 가장 좋은 건 다들 알겠지만 이런 토분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이런 다른 종류의 화분들을 자꾸 사는 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좀 더 행복하려고 만족스러우려고 이 화분을 구입하는 거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요거를 볼 때마다 아, 저렴한 화분이지만 기능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. 이 화분에다가 다육이 예쁘게 길러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 산다 화분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 아이예요. 다리도 있고 가볍고 요 아이는 이렇게 좀 색감이 예뻐서 샀어요. 우리가 화분을 구입을 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세트를 구입을 하잖아요. 이 아이들이 화분을 심어놨을 때 아이들이 짝꿍으로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드릴 때 저는 화분을 똑같은 걸 두 개 이상 구입을 해요. 그래서
이렇게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저렴한 다육이 화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Why am I looking at you? You're a picture in a frame. I make believe you're next to me, but I know it's not the same. Why am I looking at you? You're a pixel on a screen. Yeah, and